뜨거운 여름입니다. 게다가 폭염. 뜨겁다 못해 구워질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찾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바다가 사실 두 얼굴이에요. 시원하기도 하지만 자칫 부주의하거나 뭐 사고가 일어나기도 쉬운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은 강경찰... 아니... 아, 처음 오신 거예요 오늘? 예, 아닙니다. 네. 동해해양경찰청 강릉파출소 소속 이명훈 순경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세요 보통 하루에? 보통 저희가 하는 일은 주변에 낚싯배나 수상 레적이고 뭐 저기 물놀이객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순찰을 돌거나 네.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익수자라든가 변사체 뭐 이런 그 선박들의 사고 등이 있으면 긴급 출항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뱃멀미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할 줄 아는데 전화 안 하고 있습니다. 없으세요? 네. 뭐 직업 잘 선택하셨네요. 네, 그럼 일단 뭐 순찰을 돈다고 하시니까 네. 뭐 한번 가시죠.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타고? 지금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서 네. 특히 위험 지역인 경포해변이라든가 그 밑에 안목 강문해변까지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런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기간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1년 내내 저희가 매일 수시로 돌고 있지만 이제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서 뭐 한 특별히? 순찰 횟수를 늘린다거나 주요 위험 지역으로 이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어선이라든가 이런 건 순찰도 혹시 하시나요? 예, 일단은 낚싯배, 프로 낚싯배 수상 레저 기구라든가 물놀이객 위험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사를 겪고 있습니다. 선장님, 해양경찰입니다. 잠시 등선해서 검문검색 실시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해경도 검문검색. 고맙습니다. 자동차도 음주운전 해주면 안 되지만은 네, 네. 해상에서 낚싯배라든가 네. 어선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낚싯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승선하고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네, 네, 음주운전에다가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절대 음주 운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저 배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선장이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선장님 빼고 나머지가 다 만취 상태다. 그래도 구속됩니까? 요즘은 배에서 절대 음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예. 소주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 대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 예, 예. 밖에 가서 썰어서 네, 소주를 네. 드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해상에서 네, 보면은 네. 익사사고라든가 네. 이런 일이 많잖아요. 많이 일어나요. 뭐 그런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적으로 익사사고 많이 하는데 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운동 꼭 하시고 운동하시고 먼저 물을 마신다 그러면 준비운동 안 하고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네. 심장마비 등으로 해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고요. 나이에 상관없이요? 아니면 좀 뭐. 나이가 드신 분들 40대 이후 사람들은 네네.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네. 준비 운동을 하시고 꼭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바다에서의 사고도 뭐, 네. 뭐 많이 일어나는 취약 시간이 있나요? 취약 시간 때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네.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제 소주도 한잔 드시고 네. 맥주도 드시고 밥도 많이 쫙 못 드시고 그러니까 네. 한 오후 1시부터 네. 3시 사이. 아, 왜 그때 또? 그때 이제 그 음주를 많이 하니까요. 음주도 아, 많이 낮에. 하시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음주 하신 김에 아. 이제 수영 경기에서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술 먹고 나니까 이제 뭐 좀 커지겠죠? 커지면서 네.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자기 그 과신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익사 사고가 많이 났죠. 전방 50m 해상에 익사 발생, 인명구조 배치. 전력이 됐죠? 1m 거리와 거리 유지하고 이의식 있는 이수자 경우에는 거리를 1에서 1.5m 정도 레스큐부터를 건네준 다음에 잡히진 않아야 됩니다. 잡히진 않고 잡히면 안 된다. 네, 부력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연안구정 옆으로 다르게 올리는 겁니다. 예. 이제 잡아줘. 모래 뭐 아직 저기 뭐 좀 남았지만 예. 뭐 이런 익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올해도 익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타 관내에서 많이 발생했고 네.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즌이 되면은 네.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희가 그 익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보통적으로 의식이 없게 되면은 바닥에 네.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물에 대해 네, 얼굴을 네, 이렇게 네, 얼굴을 받고. 받고 네. 제일 먼저 가서 급급 물을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 기도 확보를 해줍니다. 레스큐 네, 네, 네. 투구를 이용해가지고 네. 감쌉니다, 저 사람.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네. 옮겨서 온물 조치를 네, 하면서 네, 네, 네. 119에 후송할 때까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위로 위로 위로.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의 이제 네. 기도를 확보하고 뭐 이제 이물질 있나 보고 네. 뱉어주고 뱉을 거 뱉고 그래서 네. 이제 CP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해면이 다 모래입니다. 모래. 네네네. 네. 모래에다 갑자기 깊고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는 허리까지 안 오다가 한 발만 디디면은 그냥 뭐 키 높이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조심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수영 경계선 안에서 네. 안전하게 물을 가세요.